conversation, and my life feels so vacant. Without you, I'm just moving in between a sad reality. No, I'm patient, but I'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ill the void.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제가 한 2개월쯤 올렸던 영상을 블링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알고리즘이 열일을 했나 봐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그 영상에 남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우차이 보시고 적잖이 놀라시더라고요. 여러 의미로 아주 감탄하는 댓글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뷰티 유튜버라서 그런지 그런 댓글들은 오히려 기분이 좋고 뿌듯했는데 가끔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서로서로 좋은 기분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형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먼저 렌즈는 AI 분위기를 물씬 내주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렌즈를 착용하고 왔고요. 이거는 그라데이션이 되게 명확하게 표현되는 렌즈인데, 그라데이션 렌즈 단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시로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밑으로 오게 착용하면 너무 예뻐요. 먼저 토너로 얼굴 결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은 이목구비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거지만 모든 메이크업의 기본은 피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이 잘 먹도록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잘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토너 사용 후에 수술을 다 완전히 식혀주고, 그 다음 앰플은 제가 예전부터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저처럼 속건조가 심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속건조도 잡아주면서 피부결을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풀세라 앰플이에요. 오늘은 이 앰플로 수분과 보습감을 꽉 채워줄 건데요. 앰플앤이 워낙 앰플 맛집이다 보니까 피부 고민에 따라서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플들이 되게 많은데, 전 아무래도 속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피부 보습 채우기에 좋은 이 세라마이드 샷 앰플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가을부터 겨울에 당김이 되게 심해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딱 지금 시기부터 더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 얼굴에 발라준 다음에, 각질이 심한 시기에는 이렇게 팩 전용 솜으로 이렇게 앰플 가득 묻혀준 다음에 앰플 팩을 해줘서 메이크업 전이나 자기 전에 수분과 보습감을 꽉 채워주기도 해요. 적당히 흐르는 묽은 제형이라 흡수도 빠르고, 특히 좋은 피부가 되려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에도 좋잖아요. 이 앰플이 풀세라 앰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라마이드가 풀로 가득 채워진 제품이라 그런지 피부 장벽 개선 강화 임상에 피부 진정 임상까지 받았다고 해서 믿고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면 베이스 메이크업 밀리는 일도 없고, 수분이 꽉 찬 피부를 만들어주니까 베이스가 잘 먹는 건 물론이고 잘 먹은 베이스가 그대로 지속도 오래 가요. 특히 건성이신 분들은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좀만 지나도 건조함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도 겨울만 되면 피부를 매트하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정도로 엄청 건조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15분 정도 팩을 해주고 떼어내면 화장이 착 붙게 만들어주는 쫀쫀한 피부도 되고 촉촉함도 더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앰플 팩을 하지 않더라도 피부에 찹찹 발라주기만 해도 쫀쫀하게 피부 속부터 보습을 채워주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품 효능이나 용량 대비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 얼굴뿐만 아니라 보습이 필요한 어느 부위에 듬뿍 발라줘도 좋아요. 아직 세라마이드 샷 앰플을 써보시지 못한 블링이들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무려 100ml의 대용량인데 10,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가성비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능은 고급 화장품 못지않은 저희 찐템,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 성형 메이크업은 제가 좋아하는 매트한, 전체적으로 블러리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매트하게 마무리되면서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한 겹을 쫙 깔아주고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밀착력도 되게 좋고 커버력도 되게 좋은 편인데, 이렇게 피부 얇게 한번 깔아주면 피부 모공 커버를 깔끔하게 해주면서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피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커버를 확실하게 해줄게요. 이거는 밀착력도 좋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만큼 피부에 금방 픽스되기도 하고 스파츌라로 펴바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발라줬을 때는 이렇게 바로 퍼프로 두드려줘야 돼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은 두 겹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줬고요. 베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 부분 부분 조금 더 커버를 해줄 건데요. 먼저 그린 컬러로 코 옆 붉은기를 잡아주면서 어두워 보이는 얼룩 부분을 조금 없애줄게요.
제가 코 옆부분이 진짜 빨갛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도 더 어두워 보여가지고 코도 옆으로 더 커 보이고 이 부분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은근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기가 되게 밝아지니까 느낌이 확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컬러를 믹스해서 이 윗부분까지도 조금 더 밝혀서 볼륨감을 살려줄게요. 여러분 이 컨실러를 바를 때는 절대 가득가득 묻혀서 힘을 세게 줘서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가볍게 터치해주듯이 쓸어줘야 돼요. 특히 저는 이 팔자주름 부분을 이렇게 밝혀주는 편이고요. 입가 이 밑에 그림자 지는 부분도 밝게 밝혀주는 편이에요. 얼굴 중앙 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들이 더 밝아 보여서 입체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턱 부분도. 그리고 다크서클 부분은 이 밑에 붉은 컬러랑 가운데 컬러를 섞어서 얇게 살살살살 발라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부분도 밝혀줘야 나중에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도 더 깔끔하고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너무 깔끔하게 됐죠? 반대편이랑 조금 차이가 나 보이나?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 콧구멍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칠해줘야 더 완성도 있어 보이고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게 이 코 옆부분 밝게 코렉팅 해줄 때 너무 많은 양으로 해버리면 코 옆 끼임이 생기고 더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아주 얇게만 발라주기. 자, 이렇게 반대편까지 해서 완벽한 무결점 피부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맥 스튜디오 픽스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을 조금 더 매트하게 만들어주면서 블러 표현까지 해줄게요. 요즘에 이 파우더가 제 영상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만큼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파우더예요. 제가 사용하는 핑크 컬러는 피부 톤업을 시켜주면서 블러 처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원래 매트한 피부 표현이었지만 그나마 돌던 광까지 싹 없어지면서 정말 블러리하게 예뻐지는 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다 해줬으면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얼굴 윤곽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건 제가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겨우실 테죠. 이아 컨투어 팔레트인데요. 제가 쉐딩하는 방법을 항상 알려드리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웨이크메이크 쉐딩 기획 세트에 들어있는 브러쉬고요. 여기서 작은 부분으로 먼저 이목구비에서 가장 진하게 표현되어야 할 부위에 먼저 사용해줄게요. 먼저 이 부분. 이 미간과 아이홀, 눈썹이랑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좀 서구적으로 생기시고 뚜렷하신 분들 보면 이 T존 부위가 발달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코가 오똑하고 앞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턱이랑 코랑 이마 이 부분이 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목구비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양인이나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 보면 이 코끝도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조가 돼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동그랗게 약간 괄호 모양으로 감싸서 이런 식으로 강조가 돼 있어요. 제가 아직 블렌딩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게 이렇게 표시만 해뒀는데 이 부분만 가장 어두워야 될 부위 하고 생각해 두시면서 밝은 컬러로 풀어주면 돼요. 더 자연스러워지게 블렌딩을 잘 해주면서 풀어주고 저는 이런 쉐딩은 디테일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바쁠 때는 그냥 막 하고 나갈 때도 되게 많은데 솔직히 확실히 그럴 때는 좀 덜 예뻐 보이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화알목 블링이들 중에서 가끔 이 콧대 중간은 왜 끊어주는 거예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를 끊는 이유는 서구적인 코 모양일수록 코끝이 제일 오똑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콧대랑 이 코끝 연골이랑 연결되는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음영이 지는 건데 물론 여기에 음영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양적이고 뭉툭한 코 모양일수록 코끝 부분이 조금 더 내려앉아서 밑으로 처진 코는 여기 음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에 따라서 여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을 때 더 자연스러운 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예쁜 코 모양이 되고 싶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여기 부분 끊어줄 때 여기 옆에 음영 준 것처럼 너무 진하게 끊어주면 진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연한 컬러로 블렌딩할 때 한두 번 슥슥 터치해주는 정도로만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옆에 이 코 날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다 진하게 해버리면 코가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주먹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두 번만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워 보이게 쓸어줘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끝이 조금 더 오똑하고 짧아 보이려면 여기 밑에 콧구멍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어둡게 그림자 지듯이 이렇게 쓸어줘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들 보면 여기 아이홀 부분, T존 부분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홀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그림자가 살짝 지거든요. 웬만하면 자기 이목구비 윤곽에 따라주되 이 눈썹 뼈, 아이홀이 발달된 사람처럼 보이게 같이 이렇게 쓸어줘요. 근데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부분을 강조해주면 또렷해 보이긴 하는데 살짝 늙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동안처럼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생략해 주시면 좋고요. 얼굴 외곽 음영으로 넘어갈게요. 얼굴 외곽 음영은 반대로 밝은 컬러부터 사용해서 밖에서 안쪽으로 쓸어줘요. 이미 코에서부터 음영이 어느 정도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외곽 음영도 한 여기 정도까지 오게끔 먼저 아주 연하게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요. 여기서 저처럼 광대 커버를 좀 더 해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광대 위쪽을 대각선으로 쓸어서 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줘요. 그리고 턱선 부분도 여기 턱 밑부터 꼼꼼히 칠해줘야 더 자연스럽거든요. 확실히 턱선이 더 살아나 보여요. 그리고 턱끝이 조금 뾰족해 보이도록 감싸서 터치해주고 벌써부터 얼굴 윤곽이 확 살아나서 얼굴형이 되게 입체적이고 예뻐 보이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쉐딩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렛나루 부분, 이 헤어라인 부분도 우리의 전체적인 얼굴형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얼굴형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꼼꼼히 채워줘야 이렇게 광대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얼굴형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메이크업 샵도 다니고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점점 메이크업 방식이 달라지고 디테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되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 메이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블루코어 팔레트를 사용해서 해줄 건데요. 블루코어부터 핑크 라벤더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팔레트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무난한 편인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두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못한 적은 없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항상 메이크업 잘한다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진짜 어렸을 때는 메이크업 왜 하냐, 쌩얼이도 낫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메이크업을 저한테 어울리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때는 퍼스널 컬러라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막 하고 다녔죠. 근데 퍼스널 컬러도 알게 되고 점점 메이크업을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뷰티 유튜버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더 저한테 어울리게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메이크업 전후 차이가 심한 사람. 다음은 여기 두 컬러를 섞어서 모브톤 음영을 줘볼게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제가 정말 메이크업 전후 차이가 심하구나, 나 메이크업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밖에서 할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길 가다가. 근데 할머니는 제가 풀메이크업 한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을 건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밖에서. 제가 할머니 하고 불렀는데 약간 동공 흘리는 눈빛에 몇 초간 정적. 결국엔 한 5초 뒤에 하고 알아보시긴 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 기술들을 익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도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이크업 오버 컨셉도 오늘 드디어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줬고요. 여기 끝에 두 컬러로 눈 앞부분도 같이 음영을 주고 이렇게 앞뒤로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쌍꺼풀 라인 위로 음영을 주거든요. 그러면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눈이 더 커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음영은 딱 눈을 떴을 때 쌍꺼풀 위에 아주 살짝 보이게 해주니까 눈매가 확실히 깊어졌죠. 그리고 언더도 똑같이 삼각존 먼저. 너무 언더 점막까지 채워서 꼼꼼하게 음영을 주지 않고 살짝 띄어서. 저는 여기가 막혀있는 눈이 아니라 조금 트여있는 눈이기 때문에 밑트임을 조금 많이 하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미세하게 밑트임 하면서 삼각존 음영을 줘요. 그리고 삼각존 음영을 줄 때 이렇게 웃으면 애교살이 있잖아요. 지금 애교살 강조를 안 해줘서 많이 없지만 이 애교살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까지 음영이 지도록 은근 좀 넓은 범위로 저는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먼저 밝은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으로 애교살 음영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 밑에 조금 더 어두운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애교살 강조를 한 번 더 해주면
방금 해줬던 여기 삼각존 음영이랑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눈이 전체적으로 좀더 깊고 입체적인 예쁘고 큰 눈이 만들어져요.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중안부도 훨씬 더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게 됐죠. 여기서 조금 더 선적인 요소로 조금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눈매를 만들어줄 건데 먼저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쿨티어 컬러로 언더 앞머리부터 삼각존 부분까지 그려줄게요. 이때 너무 속눈썹 점막에 가깝게 그리지 말고 속눈썹 바로 밑부분에 그려줘야 눈이 조금 더커 보여요.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삼각존 부분에 그릴 때는 한 0.1mm 정도 띄어서 밑트임이 되도록 그려주고요. 이렇게 찍 그려두기만 하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의 아이섀도우로 위에 스머징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뭔가 좀 다크다크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퇴폐적인 느낌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삐아 아이라이너 16호 쿨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좀더 뽀용하게 만들어줄게요. 애교살을 강조해줄 때는 방금 해준 밑트임 라인 밑에 그리고 애교살 라인 바로 위에 들어가야 애교살 음영이랑 밑트임까지 다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짠! 뽀용함이 생겨났죠?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기 전에 먼저 히팅 뷰러로 속눈썹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샥 올라가도록 만들어줄게요. 언더까지 완벽하게 찝어주고 키스미 아이라이너 브라운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먼저 저는 속눈썹 속을 아주 얇게 채워줘요. 점막 바로 위에. 눈이 커 보이려면 이렇게 반달 눈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커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올라간 눈매가 제 얼굴 분위기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 밑트임 라인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점막이 딱 끝나는 부분. 이 부분부터 시작해줘야 눈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뭔가 꼬막눈에서 트여진 눈이 된것 같지 않나요? 프로이 청담 슬림 젤 펜슬 스모키 브라운 컬러로 라인이 묻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살려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애쉬 브라운 컬러랑 이 밑에 블랙 컬러를 섞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스머징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라인만 스티커처럼 똑 떨어져 보이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에 꼭 생략하지 않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링코랑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해서 출시한 제품인 것 같은데 속눈썹 백서예요. A자 속눈썹이 10mm, 11mm가 있고 밑에 언더 속눈썹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먼저 11mm 속눈썹을 눈 가운데부터 붙여줄게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붙여줘야 돼요. 속눈썹 11mm를 이렇게 눈끝까지 붙여주는데 제가 평소에 다섯 여섯 개 붙여주잖아요. 조금 더 촘촘하게 여러 개 붙여주는 게 눈매가 훨씬 예뻐 보이고 눈도 더확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눈 앞에는 10mm짜리 두 개를 더 붙여서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7mm를 가운데부터 붙여줄게요. 언더 속눈썹을 붙일 때는 꼭 밑트임 라인 그린대로 붙여줘야 돼요. 7mm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 위주로 붙여줬으면 나머지는 6mm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양쪽 속눈썹을 다 붙여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줬고요. 솔직히 여기까지가 성형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펜슬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P003 다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주기 전에 먼저 제가 좀안 다듬고 왔더니 살짝 지저분하게 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주고 갈게요. 아이브로우는 그냥 제 눈썹 모양이랑 비슷하게 해주되 아주 조금 더 완만한 세미아치 눈썹으로 만들어줄게요. 보통 사람은 좀 순한 인상에 끌리잖아요. 이걸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여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앞부분은 위에 부분 위주로 이렇게 그려줘야 완만한 세미아치형 눈썹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샴페인 컬러의 슈머펄이랑 아주 작은 실버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펄 섀도우가 있어요. 이걸 언더 애교살을 사용해서 조금 더 애교살 입체감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문더스트 섀도우 팔레트에서 여기 스페이스 카우보이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피치 베이스에 실버 글리터들이 가득 들어있는 펄 섀도우인데요. 사용해주면 이렇게 엄청 예쁜 실버 글리터들이 총총총총 눈에 생기거든요. 이렇게 눈 떴을 때 보일 정도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펄 섀도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가진 펄 섀도우 중에 제일 뭔가 고급스럽게 반짝거리는 제품이에요. 언더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에도 살짝 피치 컬러감을 주면서 펄도 얹어줄게요. 아까 컨실러로 밝혀줬기 때문에 색감이 되게 맑게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딥한 느낌 없이 예쁘게 밑트임 라인이랑 어우러져서 더 뭔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는 피부 하이퍼핏 컨실러 컬러지크 라일락풀을 사용해줄게요. 이 블러셔는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젤리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주면 조금 더 발색도 잘 되고 예쁘게 물들여줄 수 있어요. 전 여기 모브 포그 컬러를 사용해서 볼 중앙부터 이렇게 발라줘 볼게요. 요즘에 눈밑 블러셔가 엄청 유행이라서 저도 가끔 하고 특히 나이가 좀 어릴수록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 취향은 이 가운데 진하게 강조해주는 블러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 얼굴 분위기에도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핑크 페탈 부분으로 좀 더 핑크핑크하고 뽀용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 코 부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중안 부분을 위주로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걸 좀 더 의식해가지고 블러셔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다 해줬으면 마지막으로 립을 완성시켜줄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가장자리를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클리오 벨벳 립펜슬 04 텐브라운으로 좀 더 완벽하고 예쁜 모양의 오버립을 만들어줄게요. 중앙 부분부터 입술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내가 오버립하고 싶은 만큼의 위치를 딱 잡아준 다음에 손이나 퍼프로 블렌딩 시켜줘요. 자기 입술에서 아주 조금만 오버립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욕심내지 않기. 원래는 이 입술 가장자리 부분도 음영을 줘야 되는데 입술 중앙 밑에 부분이 저는 가장 더 오버가 되고 강조가 돼야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위주로만 음영을 줄 거지만 여기가 조금 더 필요한 입술 모양이다 하면 여기 음영도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밑에 입술보다 위에 입술이 더 작기 때문에 이 위에 입술 부분을 더 이렇게 오버립으로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그냥 제가 맨날 쉐딩으로 해줬던 부분을 이 립펜슬이 나오고부터는 립펜슬로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입꼬리도 무쌍으로 만들어주고요. 입술 위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살짝 음영이 들어간 것처럼 입술 산도 강조를 해줘요. 어떤 분들은 입술 산 없애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별로 그게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입술 산을 강조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살짝 진짜 미세하게 입꼬리 연장도 조금 해주거든요. 진짜 미세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차이가 꽤 나요. 이렇게 입술 라인이 길어질수록 코도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이 좀 작은 편이신 분들은 입술 라인을 연장시켜주고 강조해주는 메이크업을 추천드려요. 이제 립 컬러를 발라줘도 예쁜 입술 상태를 만들어줬으면 오늘은 매트하고 블러리한 분위기에 딱 맞는 벨벳 틴트를 사용해줄 거예요. 라스트 벨벳 틴트 V40 썸머 로즈 컬러고요. 이게 베이스로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더라고요. 향기도 진짜 달콤한 사탕 냄새. 너무 먹고 싶은 냄새예요. 엄청 달달한 향이 꽤 진한 편이에요. 인기가 많은 편도 아니고 엄청 쿨한 핑크도 아니라서 진짜 여기저기 사용해주기에 너무 좋은 컬러예요. 웜톤 분들이 발라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그렸던 립라인대로 발라준 후에 블렌딩 해줄게요. 이 블렌딩 해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립라인이 똑하고 딴 것처럼 또렷하게 있으면 바다만 맞고 이상하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꼭 이렇게 라인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립밤을 바르고 왔는데도 지금 각질이 엄청 심해요. 이런 벨벳 립은 꼭 각질 제거를 완벽하게 해주고 발라주기. 안 그러면 진짜 더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V41 썸머베리 컬러를 입술 안쪽에도 사용해줄게요. 이게 진짜 쿨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예요.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발라봤거든요. 너무 예뻐서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꼭 써야겠다 하고 딱 대기 타고 있던 립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블렌딩. 여기 쪽을 진한 컬러로 한번 쓱쓱 발라주고 입술 끝에 이렇게 해주면 예쁘고 완벽한 그라데이션 립이 연출되면서 메이크업도 완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부터 헤어 튜토리얼도 메이크업 끝나고 살짝씩 보여드린 적이 많았는데 가끔 영상에 와 헤어까지 하니까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헤어가 분위기를 바꿔주는 영향도 되게 크기 때문에 오늘도 헤어 튜토리얼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충 이렇게 가르마는 먼저 타주고 웨이브도 어느 정도 원래는 해주고 왔었는데 다 풀렸어요 지금. 제가 제니 윗 자크미스 화보 이미지를 참고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예쁘길래 꼭 나중에 따라해봐야지 하고 저장해뒀었거든요. 완전 똑같진 아니더라도 좀 참고해서 해볼게요. 먼저 이 옆에 부분 웨이브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오늘은 그냥 분위기 정도만 연출해줄 거라서 완벽하긴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간 거 정도만 보이도록 해줄게요. 여기서 이 정도 부분 남겨두고 귀에 꽂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벌써부터 광대 커버가 돼서 아주 예뻐졌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뭉탱이로 남기진 않고 이거는 귀에 꽂아주는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걸쳐주고 이 가닥만 옆에 이렇게 얼굴에 장식이 되도록 남겨줄게요. 오늘도 역시 사용되는 달리프 스프레이. 스프레이 쓰기가 진짜 싫었는데 완벽한 연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뿌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넘어오지 마! 이렇게 반대편도. 그리고 손가락에 스프레이를 묻혀서 뿌리 부분, 이 부분을 잡아주고 고데기로 좀 더 예쁜 가닥 모양이 되도록 살짝 꼬아줘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두 가닥을 내서 만들어주면 헤어 연출도 끝입니다. 이렇게 좀 페미닌한 무드로 헤어까지 연출해서 완성을 해줬는데요. 어떤가요? 비포 애프터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저도 맨날 편집하면서 보잖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저도 감탄을 하면서 보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전보다 조금 더 메이크업 디테일들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서 정말 설명충 그 자체였죠. 제가 말하면서 잘 됐을지 걱정인데 편집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안 해줬네요, 제가. 끝나기 전에 알아버려서 다행이다. 이 하이라이터를 이 코끝에 여기에 쭉 강조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짧은 코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분 말고 눈동자 부분에 시작해서 여기를 이렇게 강조해줘야 코가 더 짧아 보여요. 그리고 입술 산이랑 턱, 이마. 그리고 오늘 광대 부분은 하지 않을게요. 확실히 광대가 빛나면 여기 부분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광대 부각이 싫은 사람은 여기 부분 하이라이터를 생략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볼륨감은 죽지만 광대 강조가 안 돼서 좋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핑키시한 쿨톤 메이크업을 하면서 성형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좀 더 글로우하고 글로시한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다 쿨톤이신 것 같지만 웜톤 블링이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페미닌한 분위기 말고도 힙한 분위기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양한 버전으로 얼굴을 확 바꿀 수 있는 메이크업을 다양하게 또 준비해 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올라오는 거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Conversation in my life feels so vacant. Without you, I'm just moving in between a sad reality. No, I'm patient, but I'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ill the void in me. A harsh reality.